도자기의 명가 여주에서 알려지는 암호 랭킹 쇼. 1만 년 전 빗살무늬 토기부터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작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칭송받은 한국의 도자기. 특히 여주는 천년 전부터 도자기 특화 지역으로 현재 600여 개의 도자기 공장이 존재하는 천년의 도자 역사를 간직한 도자기의 명가랍니다. 이런 도자기 처음이야 베스트 5. 도자기 판매장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생활 도자기. 국그릇, 밥그릇, 반찬통, 냄비, 샐러드볼 등 크기도 모양도 각양각색인데요. 남녀노소 모두가 반한 건 바로 도자컵이라고 합니다. 물, 주스, 커피를 담아 마시는 투박한 머그컵부터 주전자가 함께 있는 다기 세트, 받침이 있는 커피잔 세트,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는 커피팟까지 쓰임새도 다양한 도자컵이 이런 도자기 처음이야 5위입니다. 누구나 쉽게 주는 것이 아닌 흔하지 않으면서 의미가 담긴 특별한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색다른 느낌을 전하고 싶다면 도자기 도장이 딱! 여기에 독특한 패턴과 빛깔로 앤티감을 주는 도자 액세서리로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전해보세요. 풍수지리에선 건강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흙인데요. 흙으로 만든 물건을 집안에 두면 건강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거실에는 토기 인형이나 항아리나 화병을 장식하고 침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청색 계열의 도자기나 컵을 머리맡에 둡니다. 물과 불의 기운이 공존하는 주방에선 흰 도자기 그릇으로 음영의 조화를 맞추고 흙으로 빚은 도자기 식기를 사용하면 불기운을 낮춰 애군을 막는다고 합니다. 전통주는 술맛도 좋지만 전통 도자기 주병에 담겨 더욱 고풍스러운데요. 지난 추석 청와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 1만 5천여 명에게 특별한 주병 세트를 선물했는데요. 은은한 옥빛을 머금은 이 주병과 술잔은 세로로 길쭉한 줄이 그어진 모습인데요. 도자기 몸체를 빚은 후 칼 같은 도구를 이용해 세로로 면을 만드는 면치기 기법으로 제작한 겁니다. 이 주병 세트는 여주 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제작됐다는 사실.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최근에는 쌀 항아리가 신혼부부 혼수용품과 집들이 선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온기의 미세한 숨구멍을 통해 통풍을 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 쌀의 신선도를 지켜줘 쌀맛의 변질이 없는 게 쌀 항아리의 장점. 토속적인 용기 표면에 화려한 꽃과 나비, 초가집과 나무 등 다복함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겨넣기도 하고 5kg, 10kg, 20kg 등 보관 용량에 따라 크기도 제각각. 길쭉하고 둥글 넓적한 모양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의 명가, 여주에서 알려주는 암호 랭킹쇼. 이런 도자기 처음이야. 1위는 부귀영화의 상징 쌀 항아리였습니다. 안녕.